혹은 BDR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BDR은 이제 그 고객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 개발을 지원하거나 컨설팅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BDR인데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이제 진행하게 된 배경은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파트너사들께서 블록체인 영업을 할때 고객들이 요구하는 이제 사업 개발에 대한 지원이 좀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김희영 팀장을 통해서 듣게 돼서 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제 세미나는 공급망 금융 주제이고요. 앞으로 이제 파트너사들께서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저희 유니버스 제품을 가지고 좀더 영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BDR로서 이제 공급망 금융 외에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제조 쪽을 통해 제조 쪽에 어떻게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크게 파트가 두 개로 나뉩니다. 먼저 이제 공급망 금융을 어떻게 블록체인에 적용해야 할지를 이제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금융에 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교육 자료로 활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파트너사들께서 공급망 금융에서 이제 저희 유니버스를 좀더 제한하기 쉽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표준 덱을 만들었습니다. 그 표준 덱을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참고로 저희 이제 공급망 금융 관련한 이제 유니버스 표준 덱은 김혜영 팀장을 통해서 공유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이제 첫 번째 세션인 이제 공급망 금융에 대한 이제 아젠다입니다. 먼저 이제 공급망 금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공급망 금융에서 어떤 한계점이 있기에 블록체인이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파트너사들께서 공급망 금융을 이제 저희 유니버스를 가지고 공급망 금융 쪽에 어떻게 제약할 수 있을지에 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먼저 이제 공급망 금융에 관해서 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면요. 공급망 금융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급망 금융을 넓게 보면 이제 공급망 금융은 이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 활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 뭔가 좀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공급망 금융의 권위자인 에릭 커프먼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금융의 역할은 공급망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데 그 운영 자금을 극대화해주는 금융 솔루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요자는 본인의 신용으로 금융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급자는 그 신용도를 바탕으로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액을 이제 지원받음으로써 운영 자금 혹은 유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자 공급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모든 수요자의 신용도를 통해서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더 이제 이 수요자의 신용도가 한정적인데요. 어떻게 한정이 되는지 한번 좀더 좁은 의미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은행에서는 이제 앞서 에릭 호프만처럼 이제 운영 자금을 극대화하는 금융 솔루션이다라는 것까지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정 짓는 것이 모든 수요자의 신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신뢰성 있는 기업의 신용도를 통해서야지만 이제 공급망 금융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뢰성 있는 기업이 누구이냐? 에 대해서는 한국금융위원회가 이거를 좀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급망 금융은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공급자, 다시 말해서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혹은 운전자금을 조달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기업 신용도가 나왔고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한정되는 것 때문에 사실 공급망 금융의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계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아젠다에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좀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공급망 금융의 발생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도표를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하는 내비게이션 제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제조사는 이 내비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 제공 업체가 있습니다. 자, 공급망의 흐름을 보면,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 자동차 제조사는 내비게이션 제조사한테, 우리 내비게이션 좀 납품해줘라고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제조사는 이 발주에 따라서 당연히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 내비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 제공 업체로부터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받게 됩니다. 즉, 내비게이션 제조사는 원자재 제공 업체로부터 발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 제공 업체는 가장 먼저 원자재를 납품을 하게 되고요. 내비게이션 제조사는 이제 이 원자재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제조사는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제조사한테 돈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제조사는 그 돈을 가지고 원자재 제공 업체한테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얼핏 봐서는 이 공급망에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잘 돈독하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운영 자금 혹은 운전 자금 혹은 유동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문제점이 보이게 됩니다. 일단 내비게이션 제조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제조사는 돈을 받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사들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어쨌든 내비게이션 제조사는 쉽게 말해 빚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원자재 제공 업체를 보면 원자재 제공 업체는 가장 먼저 원자재를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장 늦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회사 운영에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원자재 제공 업체 또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자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회사 운영을 위해서 뭐 전기세, 가스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운영비들이 여러 가지 드는데 돈은 가장 늦게 받고, 근데 원자재는 가장 일찍 납품하는, 즉, 운전 자금이 가장 불안정한 형태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급망의 한계점을 좀 해소를 하고자, 금융기관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즉, 이런 운전 자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융기관이 들어왔고, 이러한 모습 형태가 바로 공급망 금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교육용 자료이다 보니까 좀더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내비게이션 제조사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이제 발주를 받게 되고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이제 자금을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도대체 뭘 보고 제출을 해주느냐?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purchase order가 있고 두 번째는 invoice 통장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단기성으로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제조사는 어쨌든 운전 자금이 생길 수 있게 되고 그 운전 자금을 가지고 원자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비게이션 제조사는 운전 자금에 문제가 없게 되고요. 당연히 원자재 제공 업체도 그냥 이제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제 바로 받고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운전 자금에 문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급망 금융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망 금융은 어떤 유형으로 나뉠지 좀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급업자 혹은 판매자가 인보이스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단기 대출을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수요업체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내가 이만큼 금액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30일 내로 내가 돈을 받으면 갚을 수 있으니까 단기 대출 해줘라고
라고 해서 단기 대출을 받는 것을 바로 인보이스 디스카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익스포터가 있고 임포터가 있습니다. 익스포터가 이제 공급업자가 되는 거고요. 이 공급업자가 이제 인보이스를 대상으로 혹은 인보이스를 대상으로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그 돈은 전체를 받는 게 아니라 일부, 만약에 한 1억, 100억이면 80억 정도를 이제 먼저 받고요. 나머지 20억에 가는 거는 이제 구매업자가 돈을 완납을 했다라는 게 신호가 잡히면은 그때 이제 20%를 완납합니다. 그럼 이 금융기관은 그러면은 도대체 뭐 먹고 사느냐? 이100%다 주면 금융기관 하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이20% 금액에서 이자를 뺀 금액이 납품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자가 4%에서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 뺀 금액이 이제 공급업체한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궁금하신 게 있는 게, 이 공급업자가 이 수요업자로부터 어떻게 이제 돈이 이제 완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 파이낸서와 익스포터, 공급업자가 서로 간에 이제 금융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급업자는 파이낸스 계좌를 개설하게 되고, 이제 그 계좌에서 가상 계좌를 만듭니다. 가상 계좌로부터 돈이 들어온 거를 금융기관이 확인을 할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트레이싱이 가능해서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는 팩토링이 있습니다. 이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인보이스 디스카운팅과 유사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보이스 디스카운팅은 이제 판매자가 단기 대출을 받는 거고요. 이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통장을 가지고 단기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익스포터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너한테 그 권리를 팔게라고 해서 그 권리를 이제 파는 거고, 그래서 그 권리의 일부 80%를 받고 또추 완납된 20% 돌려받는, 즉 이제 권리를 파는 유가증권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디스카운팅과 팩토리의 큰 차이점은 이것이 대출이냐 혹은 이게 유가증권의 형태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이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디스카운팅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인보이스 디스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주고 물품 대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융기관은 이제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디스카운팅은 대출입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매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당연히 대출을 공급업자가 이제 져야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거고요. 은행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전하는 형태, 권리 이전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팩토링은 디스카운팅과 다르게 자가 이제 돈을 갚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인보이스에 대한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매 기업, 수요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든 못 받든 이거는 내가 할거 아니야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사실 팩토링을 더 선호하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좀 금융 그또 재밌는 사실은 금융기관이 발달된 이제 국가일수록 이제 팩토링 형태가 많고요. 좀 약간 금융기관이 좀 발달하지 못한 곳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팅 형태가 좀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이걸 리버스 팩토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인보이스 디스카운팅 그리고 이제 인보이스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 리드 금융이라고 하고요. 여기 리버스 팩토링은 바이어 리드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돈을 빌리는 주체가 공급망에서 이제 공급자였다면 이 리버스 팩토링은 여기니까 바이어가 혹은 수요 기업이 이제 그 대상이 돼서 이제 공급망에서 필요한 금융을 대출해 줄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제조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주은행이 있습니다. 주은행이 있는데, 이제 이 바이어는 주은행이 있기 때문에 해지상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공급업자로부터 우리 주은행이 있는데 너희 이제 운전 자금 좀 국대화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그러면 너가 좀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어 하는 형태의 이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이제 수요업자의 이제 주 거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이제 대출받는 형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좀더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퍼체이스 올드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인보이스가 오게 되고, 인보이스를 확인하고, 이제 인보이스를 이제 어프로브 하게 되면, 이제 이 금융기관의 플랫폼으로부터 이제 너희 금융 우리 주 거래 은행으로부터 이제 공급망 금융 대출 받을 수 있어, 혹은 유가증권 형태를 판매할 수 있어라고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공급업자는 운전자금 확대를 위해서 이 공급 SF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가 완료되면 이제 파이낸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어는 이주 거래 은행한테 이제 완납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리버스 팩토링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공급망 금융 모델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급망 금융의 시장성은 또 어떻게 되느냐라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급망 금융 모델은요, 이제 2002년도쯤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저희 금융 역사가 뭐 수백 년에 비해서 사실 공급망 금융 역사는 좀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볼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2020년 공급망 금융의 시장 규모는 한 1.3조 달러, 약한 1,600조 원 정도이고요. 성장률은 전년 대비 35% 성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이제 BCR이라고 이제 공급망 금융에서 가장 큰 포럼을 이제 열고 있는 이제 곳에서 출처를 따왔습니다. 네,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공급망 금융의 한계점 때문에 약간 시장이 좀 이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총 발생 가능 규모 한 65조 달러에서 실제 26%만이 공급망 금융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운전 자금이 좀 열악한 중소기업 혹은 이제 소상공인이 전체 중에서 26%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 이제 다른 이제 조사에서도 70%밖에 혜택을 못 본다라는 조사들이 많습니다. 30%밖에 조사를 못 보고 나머지 70%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리서치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한계점이 근데 조금 다르게 보면은, 나머지 70%가 이 공급망 금융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 한계점만 우리가 해소를 해준다면 우리가 이70% 시장에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자목을 시장 잠재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한계점만 해소해주면 우리 이 시장 잠재성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달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모델은 되게 심플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내비게이션 제조사, 그리고 원자재 제공 업체. 굉장히 심플하게 제가 자료를 구성했는데요. 그런데 좀더 살펴보면 이 공급망은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린 그림보다 더 복잡합니다. 어떤 거는 뭐 10단계가 넘는 이제 공급망을 가진 것도 있고, 되게 심플한 모습을 제가 그렸는데, 한계점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긴 공급망 구조로 통해서 공급 과정을 알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급망 금융은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한테 운전 자금,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운전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최종 발주처가 대기업이더라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발주처가 대기업이고 여기 맨 밑에 있는 원자재 제공 기업이 소상공인이라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제공 기업이 우리 최종 발주처가 대기업인데 발주처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없니? 라고 금융기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금융기관은 이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재 제공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자재 제공 기업한테 준 인보이스 혹은 퍼체이스 올더가 제조사 B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제조사 B가 대기업이지 않은 이상 여기로부터 이제 여기에 신용도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이제 대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조사 B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금융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제조사 A가 이제 대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공급망 금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발주처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아니 답답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어쨌든 최종 이제 발주를 한 사람이 대기업이니까 이 대기업 신용도를 믿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수기로 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이 정보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에 대해서 진위하기도 힘들고 워낙 복잡하니까 은행이 트레이스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고객들과 이제 미팅을 하면서 조사한 자료들을 좀 이제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뭐 동부아에서 공급망 금융의 과제를 인용하면 일단은 이제 공급망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화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정보가 이제 공급망 금융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되게 미비해. 그래서 이런 정보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굉장히 잘될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명확하게 문제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Fragmented of Delivery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공급망에서 흐르는 공급에 대한 과정이 되게 파편화되어 있어.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이 흐름을 이제 파이낸스하는 기관들이 좀 하기가 힘들어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재고에 대한 흐름 또한 파편화가 되어 있어서 70% 많게는 70%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 공급망 금융 혜택을 못 얻어.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한 크레딧 또한 누구도 심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위 증명도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공급망의 사슬이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되다 보니까 이 글로벌에서 움직이는 공급망들을 이제 자이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킨지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공급망 관련 임원의 90% 이상이 공급망 금융에는 IT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또 이제 다른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오토 리테일 인더스트리 중국에서 이제 실증한 건데요. 오토 리테일 인더스트리에서 한번 이제 IT 기술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적용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더 해결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결했길래 블록체인이 필요한가?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IT 기술만 넣는다고 해서 이 디지털화만 된다고 해서 이 공급망 금융에 가진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센가대학교의 이제 논문을 제가 이제 한국어로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공급망 금융의 수기 방식보다 사실 이 경희대 박헌희 교수님이 쓴 논문이 2013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공감대가 있었어요. 우리 IT 인프라를 도입해야겠어. 그래서 이 공급망 체인에서 이 IT 인프라, 이 디지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디지털화는 됐는데 이게 각각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기업과 B 기업이 각각 공급망이 필요한 디지털화를 했는데 서로 이 디지털에 대한 정보가 서로 이제 공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맥킨지가 언급했던 이 프라그먼티드한 파편화된 정보의 파편화성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정보가 서로 이제 신뢰성 있게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공유가 되어야 되고 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갖춰줘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정보 공유 체계만 갖췄다고 해서 이 정보가 신뢰성 있는지에 대한 것도 보증이 되지 않더라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생활대학교에서는 아 이게 단순히 IT화만 해서 공급망 공유의 한계점은 해소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필요하겠구나. 즉 블록체인을 통한 이제 노드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보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참여 노드들이 신뢰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블록의 체인 형태로 이제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록하는 형태를 통해서 무결성을 기록을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가 오바깨를 공유함으로써 공공간 금융의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도출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더 이제 제가 정리한 거를 뒤에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계점 분석을 좀더 이제 보면은 이제 긴 공급망 구조가 있는데 이긴 공급망 구조는 결국 이제 공급망 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하니까 이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지털 방식 때문에 이 오가는 정보들을 더더욱 어렵게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있는데 이제 납품하는 회사는 어느 정도 자신이 납품하는 정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 받는 기업 혹은 금융기관들은 납품하는 기업만큼의 정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거고요. 이는 이제 비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는 또 신뢰에 대한 검증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준 정보를 내가 어떻게 믿어야 돼? 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뢰 검증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급망 금융을 블록체인에 적용할 때 이제 다음과 같이 도출을 했습니다. 표명상으로는 정보가 불균형돼 있고 긴 공급망 구조가 있는데 이 근본적 문제는 공급망이 복잡하고 비디지털 방식이 아직도 많고 그리고 신뢰에 대한 검증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필요해요. 사실 이 역할을 할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이 블록체인에서 이제 그러면 저 유니버스가 어떨까라고 했을 때 유니버스가 허가형 블록체인이고 OTX 파이프라인이 있고 AML, KYC를 제공하니까 이런 거를 공급망 금융에 위해서 적합한 블록체인을 제공할 수 있겠네라는 걸 도출해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적합 블록체인이 왜 리버스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논문에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도출한 문제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SCF 챌린지가 있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IT와 기술을 넣었는데 근데 넣으면은 뭡니까?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기업만 이제 정보화가 되어 있으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A 공급망이 차에 A, B, C, D, E까지 뭔가 이제 디트라가 되어 있어서 이 A, B, C, D, E에 대한 거를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 공유된 정보를 이제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야지 의미가 있지. 단순히 이제 내 A 기업만 이제 정보를 이제 분석한다고 해서 이 공급망 금융 구조에 그래서 한계점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오토 리테일 인더스트리는 이런 이제 레이어 아키텍처를 그렸는데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IoT를 결합해서 모든 이제 공급망 구조를 공유받고 이거를 이제 뭐 AI 기술 통해서 이제 리스크 컨트롤 한다거나 뭐 크라이딕스를 줘서 이제 공급망 금융을 이제 모든 이제 공급망 이제 원자재도 이제 비록 직접적으로 대기업 간에 이제 납품을 하지 않지만은 크게 이제 큰 흐름에서는 대기업한테 납품을 받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금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형태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을 인용하면요. 이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좀 짧게 하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검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공유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또 금융 모델이 뛰기 때문에 약간 이제 KYC, AML 같은 것도 좀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더 정리를 하면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금융에서 블록체인에 적용하면 어떤 게 해결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s is를 보시면 이 제조사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왜? 대기업이 발주처와 직접 이제 공급 계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블록체인으로 이제 옮겨지면 이 모든 이제 발주처부터 원자재 제공 기업까지 모든 이제 공급 이력이 다 블록체인에 담깁니다. 모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이제 블록체인에 담기다 보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공급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발주처, 대기업인 발주처와 관계이지 않은 제조사 B일지라도 이 공급의 흐름을 알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제조사 B에게 이제 공급망 금융 관련한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사례를 좀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이 공급망 금융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블록체인에 적용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공급망 금융 유형 중에서 이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 게 하나가 이제 인벤토리 파이낸싱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재고를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재고 담보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고 담보 대출은 사실 잘 쓰지는 않는데, 이제 여기서는 쓰인다고 하니까 보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재고에 대한 거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직접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힘들고, 현장 조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 현장 조사 때만 치팅하는 경우, 좀 속일 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고담보대출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고에 대한 것들도 이제 블록체인으로 기록을 해서 이제 금융기관이 조회를 이제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재고담보대출이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이 모델은 이제 RF 리젠트라는 이제 저명한 분이 이제 쓴 건데, 여기서 또 아이디어를 또 하나 더 주셨더라고요. 이다 재고물이 있으면 이 재고물을 이제 토큰과 이제 태깅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돈을 못 갚았을 때이 토큰을 실행할 수 있게 해서 너도 돈못 받았으니까 이 토큰만큼은 이제 우리가 재고물을 가져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뭐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하나가 Purchase Owner Financing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 저는 이제 인보이스 송장만 얘기를 했는데, Purchase Owner를 통해서도 이제 공급망 금융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송장이 발행되기 전에 이제 Purchase Owner가 뜨는데, 그거는 대출을 받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공급망 금융에서 Purchase Owner의 Financing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또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발주처가 대기업이니까 믿고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이 제조사가 돈을 뭐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애플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 애플이 있고 또 애플을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사가 있고, 칩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칩을 공급하는 제조사가 있고, 제조사가 우리 애플로부터 발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칩을 구매해야 돼, 대출해줘 라고 해서 금융기관이 믿고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 제조사가 다른 목적으로 근데 칩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제 쓴다면 어떻게 될까? 즉 이제 이 자금 활용에 대한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또 이제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런 이제 흐이 실제로 이 돈의 흐름도 이제 와갔는지, 실제로 이제 이이 제조사가 돈을 써서 원자재로부터 공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이제 공급 이력 관리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상에는 리시버블 파이낸스고요. 이 리시버블 파이낸스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디스카운팅이랑 팩토링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형태냐면, 결국 이 송장에 대한 것도 담보 대출이긴 한데, 신용평가가 중요해. 그래서 이제 컴고라는 회사는 이제 글로벌한 은행들이 이제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만든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은행, 글로벌 은행들끼리 이제 무역 금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플랫폼에서는 이제 이 기업들 간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걸 블록체인으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예상했듯이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형태가 많다기보다는 대부분 다 인보이스를 가지고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이게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Purchase Order, 그다음에 Inventory Financing은 좀 드물어서 Inventory Financing이 뭐 적은 뭐 사례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 그냥 참조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망 금융에서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파트너사들께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블록체인을, 저희 리버스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공급망 금융을 엮어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공급망은 특정 산업 도메인에 종속돼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망이라는 거는 서플라이 체인은 거의 모든 기업이 다 이제 공급망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에너지면 에너지, 제조면 제조, 혹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 뭐 옷이면 옷, 여러 가지 이제 종속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영업을 하실 타겟팅을 잡으실 때 특정 산업을 대상을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다 공급망, 거의 모든 기업이 공급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 아니라 기업 유형을 나눠서 타겟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유형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라고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을 하실 때 대상 고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는 금융기관입니다. 제가 왜 2순위로 금융기관을 잡았냐면 보면요. 사실 이제 금융기관은 이제 사실 어찌 보면 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공급망 금융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대부분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되게 이머징 테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 유니버스를 가지고 금융 쪽에 영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담당 부서가 뭐 IT 부서이거나 아니면 이제 신사업 부서일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업 부서를 컨택할 일은 사실 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이 공급망 금융을 이제 은행한테 이제 설득이 되려면 우리 공급망 금융 상품을 같이 만들죠 라고 이제 같이 만들지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또 블록체인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업 부서보다 신사업 쪽입니다. 그럼 신사업 부서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 현업 부서를 또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힘듭니다. 사실은 이제 금융기관에 적용하면 가장 이제 임팩트 있긴 한데, 사실 이 블록체인 이머징 테크 특성상 이제 약간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약간 2순위로 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이제 공급망에서 주요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이제 대기업으로 이제 영업 타겟팅을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또 이제 유의할 사항이, 이제 공급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조사 쪽에 좀더 뭔가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중견 중소 쪽도 공급망 금융 블록체인에 관심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공장을 이제 많이 다녀본 보신이라면 알겠지만, 대기업 제조사, 대형 제조사,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사가 아니면은 웬만한 공장들은 열악합니다. 중견 기업도 열악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스마트 팩토링이라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오가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뭐 매출이 한 5천억, 6천억 되는 이제 제조사들도, 5천억, 6천억 되는 제조사들도 사실 IT 인프라 거의 없고, 그냥 이제 다 이제 수동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겟팅 하실 때는 대기업 위주로 먼저 이제 공급망 금융을 타겟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대기업 대상들한테 어떻게 할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대기업이 이 전체 공급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 이력 과정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볼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생산품이라든가 재화에 대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급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품에 대한 이제 생산 과정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또 품질 결함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업으로부터 온 제품이 품질 결함이 있더라라는 것까지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품질 향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운영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또 추가적인 옵션인데요. 이제 아리백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이제 아리백이라는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건데, 제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 기업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기업과 연관된 공급망에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아리백의 의무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도 사실 이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미 이 공급망에 대한 과정이 블록체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대기업, 아리백을 준비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전력 부분, 어느 전력이 쓰이는지, 신재생이 어느 정도 쓰이는지까지도 덧붙여서 이제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아리백에 선제적으로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순위로선 금융기관이 있는데요. 이 금융기관은 이제 공급망 관련으로 대출 상품이 신규 개발이 가능합니다라고 설정할 수 있죠. 근데 현업 부서를 컨택 못하는 게좀 아쉽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망 관련한 이력을 조회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조회를 통해서 기업 신용도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망 금융 외에 이제 신규 대출 상품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 금융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인벤토리 파이낸싱, 퍼체이즈 오더 파이낸싱, 그리고 리시버블 파이낸싱 이렇게 했는데요. 참고로 이제 아마 컨택을 하게 되면 공급망 금융이 있는데 공급망 금융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도 아마 이제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인벤토리 파이낸싱을 가지고 인벤토리 파이낸싱으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재고를 이제 대기업이 파악할 수 있게끔 블록체에 적용해 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할수 있는데 이게 사실 실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소기업과 이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고를 타인의 타 기업한테 이제 노출하는 것을 좀 싫어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너희들 이제 운전 자금의 효율성 있어라고 하더라도 이 재고 자산은 좀더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 오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구조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좀 이제 대기업한테 좀 이제 이런 인벤토리 파이낸싱은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 이제 퍼체이즈 오더 파이낸싱 혹은 인보이스 디스카운팅, 인보이스 팩토링 이건 이제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기대 효과 말씀한 건 유사하고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상품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형태로 이제 제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ESG 경영이 있잖아요. 이 소셜, 사회적 실현. 우리가 이제 공급망 금융 대출에 참여해서 이 소상공인, 소매기업들 한70% 정도가 공급망 금융 대출을 못 받아서 은전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급망 금융을 해서 좀 금리를 좀 할인해서 지원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스 팩토링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과 주 거래 은행이 협약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서로 간에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해야지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ESG 경영으로 사회적 실현 합시다 뭐 이렇게.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이란으로 해봅시다. 뭐 이제 금융기관을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으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으로서 해봅시다. 뭐 아니면 소매기업 대출금리 할인 지원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거 표를 좀 이제 잘못 그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위에도 다 포함이 되죠.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네, ESG는 어디든 넣어도 포함이 됩니다. 네, 이건 장표 구성에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공급망 금융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공급망 금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급망 금융의 배리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굳이 이제 인벤토리 파이낸싱이 아니더라도 굳이 디스카운팅이 아니더라도 굳이 팩터링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금융이 될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저희 고객사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사 중 하나가 이 신재생 발전사들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는데 이 신재생 발전소가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지냐면요. 신재생 발전사는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을 세웁니다. 이 SPC를 세우는데요. 이 SPC의 역할은 뭐냐면 한전이 이제 결국 전기를 다 사가잖아요. 전기를 사갈 때 계약하는 역할이 있고요. 이 특수 목적 법인이 신재생 발전사가 발전소를 지을 거잖아요. 뭐 태양광이면 태양광, 풍력이면 풍력, 이런 필요한 원자재들을 사들여 가지고 이런 것들 구축을 대, 아 이런 것 계약을 계약을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EPF로부터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건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고객사의 페인 포인트인데, 고객사들은 좀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 아니, 은행은 하는 것도 없는데, 이자를 되게 비싸게 가져가더라. 아니, 너무 금리가 비싸더라. 그래서 좀 이제 억울하다. 그래서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제안 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른 걸로 제안을 드렸고, 이것도 공급망 금융을 풀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페인 포인트가 있었고, 근데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오해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이 한전과 특수목적법인의 사이에서 이제 딱 명확한 수익은 이 REC 고정 장기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만큼의 돈을 사줄게 라는 건 명확합니다. 근데 이 전기 S&P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월마다 전기료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때 이 변동성을 은행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발전량이 어느 정도 추적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발전량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높은 금리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참고로 이제 이 REC 고정 장기 계약도 추후 이제 고정 계약이 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약간의 더 높은 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더 페인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공급망 금융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저희 고객사한테는 이제 공급망 금융으로 접근하지 않았지만, 이제 공급망 금융으로 접근한다면, 이 특수목적 법인에 있는 공급하는 업체들, 건설사들, 그리고 이제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력들을 블록체인에 엮여서 실제로 얼마만큼 이제 신재생 발전 설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발전이 될지를 은행이 알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알수 있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더더 저렴한 금리로 PF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형태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공급망 금융이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까지 적용은 이제 뭐 설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저희 유니버스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왜 굳이 유니버스를 써야 되느냐? 일단 공급망 금융 블록체인을 구축할 때 고려 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허가된 기관만 서비스에 접근해야 됩니다. 즉, 공급망에 관련된 기업들만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급망에서 찍히는 트랜잭션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력이 하나라도 유실이 된다면 이제 공급망 금융을 할때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 규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공급망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망 내에 발생한 트랜잭션 혹은 거래 이력들이 저희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네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네 가지를 유니버스는 모두 다 충족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째, 저희는 허가형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저희 블록체인 혹은 누구든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가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서비스 안정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장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특화 기술인 TX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TX 파이프라인은 뭐냐면 저희가 트랜잭션을 대량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이 TX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니버스 TX 파이프라인은 이제 어떤 트랜잭션들이 어떤 오류에 의해서 유실이 되지 않도록 즉 이제 이런 트랜잭션 혹은 이런 이력이 발생했는데 이런 이력이 유실되지 않도록 이제 막아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안정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희는 레이어 2인 사이드 체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다른 이제 다른 서비스랑 엮여가지고 장애가 일어났다거나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서비스만을 위한 체인을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로 인한 피해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규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KYC, AML핀과 같은 대응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 기능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트랜잭션 조회 기능, 저희 블록체인, 블록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PKMS, 볼트 등과 같은 프라이빗키를 좀더 이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약간 그 시스템 구성도를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NFT가 들어갈 수 있고, DID, 트라이스, KYC, AMS 솔루션, 어드민이 들어가서 공급망 금융 기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네 가지의 기능들이, 다섯 가지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첫 번째, NFT를 활용하면 발주 이력 정보, 대출 내역 등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주했다는 것들을 NFT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DID를 통해서 공급망의 신원이 인증이 가능하고, 심지어 이뭐 발주 이력을 NFT로만 할 필요는 없겠죠. 크레덴셜로 변경을 해서 DID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급망에 일어나는 기록들을 이제 트래킹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트레이스 활용이 필요하고 금융 관련 규제 대응으로서 KYC, AML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발생하는 트랜잭션 초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이제 진짜 이상적으로 좀더 크게 봤을 때이 내가 딱 봤더니 콤고가 이제 이더리움 기반인데 이제 컨센서스를 해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컨센서스 글로벌 은행 콤고에 참여한 은행과 공급망 금융을 맺고 싶어라고 하면은 나중에 만약에 이제 기업들이 요구했을 때 저희는 멀티체인 우수하기 때문에 뭐 이런 브릿지를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브릿지를 만들어서 할수 있는 것까지도 뭐 이상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경쟁력입니다. 뭐 글로벌 S사, 국내 지사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필요로 하는 다섯 가지 기능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엔터프라이즈 존중 블록체인을 이제 제공하다 보니까 SLA 단위를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증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원하는 환경에서 만들 수 있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좀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구체적인 뭐 질의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김혜영 팀장을 통해서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는데요. 간략하게 저희 대행에 관해서 또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덱은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교육용 자료를 되게 심플하게 만든 버전입니다. 이미 이제 앞선 교육 자료를 다 파악하셨다면 이제 이 사업 제안 덱을 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공급망 금융에서 제조사로부터 늦은 지급, 즉 운전 자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운전 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서 공급망 금융이 필요합니다. 공급망 금융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표이고요. 이거를 잘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표는요. 공급망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혹은 금융기관에서는 공급망 금융의
같이 인볼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금융 시장의 잠재성은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런 74%에 대한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근본적 원인이 있는데 이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 솔루션이 바로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공유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이거를 제공하실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고 이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지원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기존과 뭐가 달라질까? 뭐, 제가 앞서 교육 자료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혜택을 대기업과 직접적인 기업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들이 이제, 기업들도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특장점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대효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융기관, 뭐 공급망 관련 기업이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니 한번 이제 써보시죠 라고 영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람다 이후로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CX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만의 특화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사들이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장표도 하나 넣었고요. 참고로 이제 이번 세션은 저희 기술 소개가 아니기 때문에 CX 파이프라인에 대한 소개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표준 대까지 소개를 마쳤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이거 소개를 한 50분 정도 하고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늦게 끝난 점 양해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늦게 끝났지만 가능하면 이제 질의 응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 응답을 한 5분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네.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저희 이제 배포된 자료에 이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좀 많이 이제 공급망 금융 블록체인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유성민 매니저님 다시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비디오하고 오늘 소개 자료, 데크 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